내가 직장이든 집이든 이동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지 이런 이동수가 들어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확하게 어, 이동할 거 없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 점을 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본인 얘기하는 네, 거야. 아, 제 어,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지, 누구 얘기하는 거야. 같이 좀 봐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임시의 대주라고. 대주라는 건 남자를 뜻하는 거야, 결혼한. 어, 우리 대주가 올해는 이동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가 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있어서 왔다고.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어,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근데 나뭐 하나만 얘기할게. 우리 임시의 내대주가 신축년에 올해에는 내가 사람으로 다툼이 들어서고, 어, 구설 입설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까딱 잘못하면 관제가 들어오라는 수야.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 올해 무슨 관제나 이런 거 걸린 거 없어요, 아직? 관제라는 게 뭐죠? 경찰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소송권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신축년에는 내가 관제나 어, 이런 입서 기술, 입서 기설, 어, 사람 입방아에 내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 입서,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입방아 이런 거에 이렇게 어, 입방아에 흘려서 내가 화가 난다든지 그래서 다툼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관제. 소송이라든지 싸움이라서 소송이라든지 그런 게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화가 나도 조금 누르고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근데 올해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편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내가 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을 한다고 해. 그렇지만 내가 딱히 이동을 해도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나와. 근데 작년에 괜찮았어 우리 아빠? 작년도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어, 어떤 게안 좋았어? 작년에 좀 무릎이 다쳤어요. 조금 잘 적응할 만할 때. 근데 그것도 만족을 못했어요. 원래 하는 일이 이쪽 바닥은 아니었는데, 원래 하는 게 뭐였어? 원래 하는 일은 이제 태권도 쪽에 사범 하다가 결혼 이제 해서 1년쯤 됐을 때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아빠는 관제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싸움을 하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어, 말씀을, 아, 끊어서 예, 미안해.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쉬었었어요. 이제 뭐 급여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이제 쉬고 싶어서 쉬는데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배운 건 이제 태권도밖에 없고 그래도 영업직을 좀 하고 싶은데 영업도 하고 싶고 사람을 좀 이렇게 응대하고 싶은데 시작한 게 이제 식자재 유통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고기 쪽 하는데 너무 시간은 많은데 너무 나한테 일이 좀 작아서 이득이 안 돼서. 네,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그거를 그리고 무릎이 좀 다쳤어요. 그때쯤 좀 적응 좀 잘하는 만한데 다쳐서 또한달좀 쉬면서 눈치 보여서 빨리 알아본다는 게 여기 성남에 근처에 있는 그 식당을 알아봤는데 뭐 하는 만큼은 돈벌이가 되는 줄 알았는데 또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많이 좀 불만도 생기고 웬만하면 좀한 곳에서 제 성향상 보니까 1년을 좀 가는 게좀 어려운 것 같은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이제 뭐 이걸 신청하기 전에 곰곰이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 과연 내가 직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태권도는 저는 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자신도 있고 하는데 사람과 상대해서는 저는 어떤 일을든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고 제가 이런 뭐 영업을 했을 때 이렇게 돼서 좀 저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공간이 있으면은 저는 금액이 좀 작더라도 저는 좀 행복하고 잘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투는 게 없었냐 했을 때 금전이 조금 치여서 좀 많이 좀 그런 부분 좀 있더라고요. 저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궁금해서 온 거는 내가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직업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좋은 건가?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나한테 맞는 건가? 나의 직성은 뭐가 좋은 건지 궁금한 거잖아. 그쵸? 그거잖아.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사실은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자손이다. 관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그랬지? 본인은 관제가 껴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랏밥을 먹어야 돼. 나랏밥을 먹어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해서 내 사주를 풀어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나랏밥을 먹었는데 나랏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경찰서로 들락날락 해야 돼. 내 실수가 아니어도 지인으로 인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으로 힘들어서 이혼 소송으로 법원에 간다든지 소송권 이런 게 다 관제거든. 경찰서 법원 이런 게 들락날락 하는 게 그렇게 가야 되는 사주야. 근데 그 전에는 아버지가 내 사주대로 태권도를 해서 누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잘 갔다 그랬을 때 본인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갔을 거야. 그래 안 그래? 돈이 좀 그러니까 돈 말고 네, 그렇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 사주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실 금전보다 명예다. 네, 그것도 근데 막말로 지금 아까 전에 뭐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식자재? 식자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니? 몇 분은 좀 몇 분은 있어? 네, 몇 분은 근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관록,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사주대로 그렇게 안 갈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을 서비스직 뭐를 한다든 간에 오래 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다치고 무슨 환경으로 인해서 다쳐서 못하게 된다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못해서 못하게 된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직성이 뭔가 안 받쳐져서 못한다든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그래도 내 지금 우리 대주가 내가 어떻게든 내 직업이 뭐냐 어떤 걸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이 고민을 한다면은 금전이 안 돼도 금전을 보고 가지 말고 명예를 갖고 가라고 하고 싶어. 그래야지 내가 잘 살아갈 수가 있다. 험난하지 않고 풍파 없이. 네, 장모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일을 하니까 좀 장모님이라는 어린이나 장모님이나 저를 좀 인정을 좀 해주셔요. 왜냐면 태권도 사범은 거의 뭐 12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에 끝나는 거라서 일을 선택했을 때는 좀 일찍 끝나고 와이프랑도 밥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지 않겠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저녁에 일하는 건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와 너무 이게 좀 일하다 보니까 무료하고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좀 가는 데마다 영업은 잘 돼. 저 다른 데로 누가 뭐 인정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오늘도 이제 오기 전에 두 군데나 가서 다시 한번 좀 매출이 떨어져서 한번 가봤어요. 이게 회사에서 좀 압박을 살짝 주더라 그래서 갔는데 호응이 좋아요. 그냥 아 그래서 연락드린다 연락도 왔는데 잘 하면 돼요. 하면 자신 있게 잘 되는데 중요한 거는 버리든 이제 더 몸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해서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더 중요한 게 장모님이 이렇게 저한테 언제를 준 게 언제까지 자네 이거 할 거냐. 이건 이제 좀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녁에 새벽까지 나가는 건 참 좋은데 요리를 한번 그러니까 장인장모님이 짬뽕 전문점을 좀 크게 하셔야 그래서 배울 생각 없겠냐. 아, 저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 제가 요리로 쪽으로 가게 되면 잘 풀릴 수가 있을까 해서 요리를 하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뭐 맛집처럼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요리를 한다고 해도 그게 분야가 있어. 내 사주에 칼을 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는 우리 대주님은 옛날로 태어났으면 뭔지 알아요? 선비. 공부해야 되고 남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명예 금전은 내가 먹고 있을 만큼만 그러니까는 선비라는 그런 사주라는 거야. 그래서 나랏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씨의 내 대주가 공부는 어렸을 때 못한다고 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어쨌든 간에 태권도 유체적으로 운동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주를 갔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주로 가야지만이 내 사주 액땜 땜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쓸데없는 데서 관제가 터진다. 관록을 먹어야 되는 자손이 못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터지겠냐? 남을 위해서 이 다툼이 생겨서 관제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와이프랑 잘 살고 있는데 다툼이 너무 처음에는 안 그런데 점점 심해지고 서로거나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이 많은, 그러면 어떻게 해? 이혼해? 법원에 가야 된다든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내 사주대로 내 사주대로 풀어먹지 못하면 내 사주의 액땜을 하고 살아야 돼. 풍파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그거를 내 사주를 땜하고 눌러서 갈 수 있는 게, 나는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든 뭐를 가르치든 가르치는 일이 본인 사주에는 제일 맞는 사주라는 거야. 요리 좋지. 근데 내 사주에 칼을 들거나 뭔가 내 사주의 요리에 맞는 사람도 요리를 해야지. 뭔가 아까 말씀했죠? 흥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근데 재미는 없어요.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답인 거야. 왜? 본인은 벌써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금전적으로 내가 어떻게든 가정을 이제 한 가정을 끌어가고 한 가장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눈치가 있기 때문에 내 걸 포기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지금 노력 중인 거야. 그러다 근데 생각을 해봐. 그렇게 노력한다고 인정을 받겠냐? 받기는 하겠지. 근데 내 몸이 따라줘야지. 뭐든지요, 사람은요, 자기 맞는 옷을 입을 때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안 멋있어, 지금. 직업을 내가 지금 이동수가 들어와서 내가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은 그 전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태권도를 해서 가르치세요. 이 직업이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떤 게? 너무 태권도도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래, 십자자 잘했다. 1년 전에 이제 2년 전에 그만뒀으니까, 3년 전에 그만뒀으니까 야, 했으면 또 와이프 눈치 봐가면서 또 이거 어떻게 또 장모님 장인어른 또 큰사인데 또 뭐라고 생각하실까? 진짜 그만둘 건데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현실에 맞는 일만 찾는 게 좀 너무,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답답해요. 그럴 거야. 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면은 본인은요, 내가 봤을 때는요, 내 맞는 옷을 입을 때가 제일 멋져요. 근데 그걸 잃었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사실은 행복한 걸로 나오지 않아. 여기서 뭐래, 본인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모르겠어. 나는 여기서 할머니가 말해준다 얘기하는 거야. 행복한 걸로 절대 안 보여. 맞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내가 행복해야지만이,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야지만이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 때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잖아? 네. 내가 행복해야지만이 내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노력만 한다고 그게 뭐가 되겠냐고. 그렇잖아. 시간만 잘 가요.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걸 노력해서 승승장구 승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실을 맺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내 사주대로 우리 임시 대주님이 잘 가고 있었는데 왜 이거를 포기하고 감으로써 내가 더 인간에 뭔가 풍파가 있고 해이감이 오고 내가 이게 맞나 아닌가? 네. 지금 딱 그거야. 아니요? 계속 그래요. 그렇죠? 그거야. 그래서 내가 답을 드릴게요. 나는 우리 임시대주님한테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그 전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본인이 제일 멋있는 길이야.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고 너그러워야지만이, 와이프가 나한테 잔소리해도 끼어 안아줄 수가 있어. 품고 갈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소가 딱지가 됐어. 소심해졌다고. 아, 예. 자격지심이야, 본인.
왜 나는 잘하고 싶은데 뭔데 노력해도 왜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의기소침해지고 자격지심이 생겨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원망으로 바뀐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한테 제일 맞는 건 그 전에 일을 잘 찾아서 갔어. 근데 그거 왜 언어와 좀 안 맞아가지고 안 맞는 것도 안 맞고 물론 뭐 사장님들이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받아가는 건 맞는데 노력한 만큼 조금 피드백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채찍질만 하니까 너무 대한민국에서 태권도 종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랑도 아까 전에 자격증 때문에 싸우면은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항상 와이프랑 싸우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존중하고 한 마디만이라도 좀 한 마디 따뜻하게만 해달라. 그거밖에 없다. 아 속상해. 아 진짜 제가 너무 예전부터 막 눈물 돌리고 잘 흘렸어요. 작년에 많이 울었어요. 얘기하다가.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눈물 셈이 없어졌나. 정말 잘 울었었는데 지금은. 뭔가 이게 내 감정이 감정선이 없어지구나. 그냥 이제 현실대로 그냥 그래 이게 힘든 거니까 와이프가 무슨 말 해도 그냥 참고 그냥 넘기고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좀 존중 좀 해줘. 알겠으니까 나 힘든 거 그래 당연한 거고 다 하는 건데 한마디만이라도 오빠 수고했어 나도 미안해서 이게 조그만 거 하나에 그게 싸우는 거예요. 조그만 거에 저도 항상 듣는 게 왜 이렇게 소심해졌냐 왜 이렇게 여성스러워졌냐니까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점점 이번 연도에 가면 갈수록 알수도 생각보다 화나게 막 잘 못하겠고 원래는 전 되게 화나다고 생각하고 되게 끼도 많다고 생각해서 막 연예계 쪽으로도 가고 싶은 것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스스로가 직장에서도 이게 뭔가 지금 이제 1년이 다 되고 있는데 8월 3일이면 1년인데 하면 또 돼요. 영업을 하면 또 돼요. 근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그렇게 노력만 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서 그게 원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후회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현실대로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주위에 좀 그런 것도 좀 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좀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자꾸 이제 장인 장모님은 장사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식 장사다 보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분인데 저는 저희 부모님은 좀 요새 좀 많이 속상해 하셔요. 안 힘드냐. 네. 할만 하거든요, 이제 또. 근데 나는 조금 우리 대주님이 그 전에 나이가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을 때처럼 그렇게 열정이 넘치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생기가 생기고 의욕이 있고 그런 대주가 참 그 전에 모습을 보면 그 화학형으로 그 예전에 대주님 모습을 보면 참 의욕이 넘쳤던 대주로 보이거든. 네. 의욕도 넘치고 그리고 되게 뭐라고 할까 감정적이고 되게 배려할 줄 알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나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욕이 하나도 없어졌어. 생기도 없어지고 네.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지심까지 생기고 네. 아니야? 저는 제가 자존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말하는 게 자격지심이야 자존심이 아니라 안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 그게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자격지심이 맞아. 근데 그거를 찾으려면 본인은 뭐가 있냐면 내가 인정을 받아야 그거를 갈구한다고. 그러게 왜 내가 내 사주에는 명예가 있어야 되는 사주거든. 근데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
와이프랑 절대 좀만 지나봐 절대 자격지심 더 생길 거야. 이제 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빵이 있는데 잘해서 이제 점점 이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조금 이제 좀 매출이 좀 오르더라고요. 손 좋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팍 이제 서로 얘기해서 아무 스파크가 그런 좀 제가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도 육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예 저도 술을 웬만하면은 예전에 누가 아는 무성인 누나가 저한테 있어. 너는 술만 일단 먹지 마. 술을 안 먹어야지 일단은 뭔가 해결이 될 거다. 술을 좀 멀리해 너 일단은 잘 얘기해 줘. 저는 그 누나 얘기했을 때 뭐 왜 그거 그래 술 많이 먹긴 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멀리해 무조건 너는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맨정신에서 제가 그냥 이래 조금 화가 나고 좀 얘기를 길어질 것 같아서 방법을 바꿔서 차나 한잔 하자. 원래 차 먹는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저도 제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차나 마시면 근데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꼬이기 시작하면 제 위주대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맞는 거잖아 당신이 생각했을 때 맞는 말인데 와이프는 인정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번 연초도 그렇고 지금 조금 많이 제가 많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맞춰준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장모님이랑 대주님이 장모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자격지심이 더 생길 거고 그리고 꼭두각시처럼 보일 거 나는 보여요. 그러니까 더 눈치를 봐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 좀 많이 이제 참견이 너무 심해. 특히 장현이 뭐냐고 하냐면 할머니가 그 참견에 살아남을 수가 없대. 그치? 하나부터 꿈꾸니 다 자기가 뭐 꼭 해줄 것 같지 다 뭐가 이렇게 될 것 같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참견인데 근데 그러다 보면 본인이 더 힘들 거고 더 주눅이 들 거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본인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그게 뭐냐 그 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돈? 사실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행복해서 거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버니까 그거는 어차피 금전은 거기에 맞게 또 구상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선 내가 봤을 때는요 대주님이 우선은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가야지만이 관제도 없고 여기가 그나마 자격증 이런 게 사라지고 의기소침도 사라지고 그래서 어떤 제 요 근래 친구의 여자친구가 그 어린데 저거 갑자기 그런 거야. 오랜만에 칭찬을 받았어요. 얘기를 했는데 술자리 하는데 오빠 되게 목소리도 좋고 뭘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재치 있고 되게 좋은데 혹시 제 쪽에 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 그 일이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그런 성상담, 성교육해지는 그런 일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들이 오히려 더 급구하다. 이제 오히려 이제 남자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는데 차라리 십자재보다는 그게 나아요. 누군가 상담해주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 저도 그게 좋긴 해요. 솔직히. 근데 본인은요 내가 운동을 하고 막 건장하고 잘생겼어 지금?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고 되게 동안이셔. 깜짝 놀랐어. 나 사주보고 깜짝 놀랐어. 되게 동안이야. 근데 우리는 사람마다 몸주가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본인은 선녀 몸주가 세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상담해주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 거 안 좋아해? 꾸미는 거?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거, 이쁜 거 이거 창피한 거 아니야. 아, 작은 거 이쁜 건 아니야. 아니면 뭐 화려한 거라든지 꽃 같은 거, 뭐 이렇게 색깔 좀 이렇게 선한 걸 되게 좋아해.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몸주가 본인은 가꿔야 돼요. 선녀 옆. 예. 선녀 우리가 그걸 선녀 문주 이렇게 말을 하거든. 여자 직성이 세다. 선녀 문주가. 일반 남자들보다 조금 가,
갖추려고 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까 말했죠.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 사람이고 사주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태권도 본인 그거를 그저는 가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식자재 뭐 장모님이 그 중국집에 한다고 하셨죠. 중국집이 이런 거보다 상담 내 분야에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찾아주는 그런 걸로 한번 택하게. 그래서 이번 연도 계획은 한 9월달쯤에 이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장모님한테 밑에 들어가서 이제 배워서 이제 좀 차리고 돈을 좀 모아서 태권도를 할 생각이거든요. 차릴 생각이. 그렇게 해. 그러면 뭔 걱정이야. 아, 돼요? 그래. 아 무조건 이렇게 아이들 가르쳐서 바로 이걸 그만두고 그걸로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늦어도 상관없다는 거. 그렇죠. 지금 바로 어떻게 하니. 아유 답답해. 이거를 내가 십자재를 하고 있으면서 그 계획을 짜야지. 네네. 짜놓고 그거를 이제 인테리어 뭐 하고 뭐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또 하면서 내 직업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는 여기에다 시간을 투자해야 될 때 나와서 가야지. 지금 당장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내 사주가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좋다. 예.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야지 내가 관록을 먹어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관제 이런 거를 피하고 내 사주를 땜하고 눌러서 갈 수 있다. 네. 본인은 명예야. 알고 있어. 금전 따라가지 마. 알았죠? 명예야. 근데 그거 알아? 명예가 있잖아요. 금전은 알아서 따라온다. 무슨 말인지 알아? 굳이 이렇게 하면 이만큼 벌겠구나 하는 거 생각은 버리고. 근데 본인은 명예가 있어야 돼. 안 그래? 예. 그래 알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예. 그렇게 가. 그래야지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어 본인은. 그래서 과하게 좀 꿈이 크다고 돼요. 아니야 큰 거 아니야. 네. 본인 사주 이거에 큰 거 아니야. 본인 사주요 잘만 풀어먹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학교에서는 운동을 해서 학교에서는 누군가를 선생을 해먹던지 그래야 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었어? 그런 강당에 서서 이렇게 김창욱 교수 같은 그런 운동으로 좀 그러니까 예. 지금 충분히 멋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 사주대로 안 가다 보니까 풍파가 있고 힘든 거야. 지금 잠시 힘든 거야. 네. 그러니까 다시 옛날 쪽으로 돌아가면 다시 멋있어질 거야. 멋있는 우리 대주가 될 거니까 용기 갖고 희망 잊지 말고 한번 잘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내 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시 더 집안도 화목해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의욕이 없고 의기소침해 있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원망까지 생긴다. 그래 보이세요? 저는 난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러면요 여기 오늘 나랑 처음 본 거 아니야? 네 처음 봤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본인 뭐 이렇게 이런 거 본다고 얘기했어? 여기 왔을 때 사연 올렸어? 안 올렸죠. 안 올렸죠. 예. 어떻게 알겠어 내가? 그게 신기해요. 그렇죠. 예. 신기하게 왜 신기해? 부상이니까 나도 몰라요. 말해주는 것만 얘기하는 것 뿐이야. 보이는 것만 말하는 거고. 네. 신기할 필요 없어. 점집은 그래. 그러니까 조금 우리 대주는 또 그러고 내가 아까 했죠. 조금 본인은 이렇게 선녀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에 맞는 옷을 입고 조금 잘 빌고 가야 돼. 이렇게 초를 밝혀서라도 잘 빌어서. 그리고 왜? 본인은 누군가 나를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왜?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거든 본인은. 네. 근데 잘하면서 못한다 하잖아? 꼬라지 나와서 잘하는 것도 안 해버려. 고집이 있어서. 틀려 내 말이? 그러니까 이런 데 뭔가 케어해줄 사람이 본인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본인 직업 그렇게 찾아서 다시 갔으면 좋겠어.